통솔 박음질 할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집선을 먼저 한번 그려주세요. 한 1.5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얘들은 우리가 보통 때는 겉면하고 마주보기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봤는데, 얘 통솔은 반대로 이렇게 놓고 안쪽하고를 먼저 이렇게 한번 겉면에서 박아줍니다. 겉면에서 0.2 정도로 이렇게 한번 박아주세요. 박으시고 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줍니다. 겉면에서 0.2를 이렇게 박았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뒤집었어. 다시 안쪽에서 그다고 위에 놓고, 우리가 처음 그렸던 완성선 따라 통솔의 안의 모습입니다. 안쪽 면이고, 여기는 그쪽 면이에요. 이걸 통솔이라고 합니다.